앞머리를 내릴까 말까. 한번 자르면 기르는 동안에 불편한 시기 때문에 정말 고민입니다. 오늘은 성덕여왕 때부터 최근 작은 아씨들에서까지 빛나는 연기를 보여주셨던 남지현님 분석 영상입니다. 기존 귀여웠던 이미지에서 최근 스타일 변화로 고급스러움과 세련미까지 상승했습니다. 한끗 차이 스타일링 변화 두 가지 이유 시작합니다. 알찬 뷰티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먼저 헤어스타일, 앞머리 변화입니다.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볼게요. 어느 쪽이 남지현님의 미모를 더 살려주는 것 같나요? 오른쪽으로 시선이 더 갑니다. 앞머리는 얼굴의 3분의 1을 커버해 얼굴형과 이목구비로 시선이 몰리기 때문에 조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얼굴형을 볼게요. 남지현님은 가로 대비 세로 비율이 두드러지는 하안부가 강조되는 얼굴형입니다. 난 얼굴이 기니까 앞머리로 얼굴을 덮으면 짧아 보이겠지? 라고 생각 중이셨나요? 얼굴형이 가로 대비 세로 비율이 발달한 경우 고려할 사항이 더 많기 때문에 앞머리를 내리기 전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이전에 분석한 채령님과 비슷하게 상중하안부 비율은 중요합니다. 남지현님은 중하안부에 비해 상안부 비율이 좁은 편입니다. 박보영님은 이마가 넓은 편으로 상안부가 넓고 강조됩니다. 이런 경우 앞머리가 효과적입니다. 박보영님이 앞머리와 더 조화로워 보입니다. 남지현님은 하안부 전체적으로 얼굴 골격의 질감이 느껴집니다. 사악턱은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하는 중요하고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앞머리 숱이 많거나 직선이 강조되는 풀뱅 앞머리는 답답해 보이거나 시선이 하안부로 가면서 사악턱이 강조되어 얼굴이 무거워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앞머리를 과감하게 넘겨주시거나 앞머리 숱을 줄이고 직선형이 아닌 곡선형의 부드러운 컬이 들어간 뱅 스타일은 얼굴 외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가로 대비 세로가 강조되고 하안부에 입체감이 있다면 앞머리를 가볍게 연출할 때 엘레강스함이 배가 됩니다. 앞머리를 없애면 중요해지는 게 있습니다. 눈썹입니다. 두 번째, 눈썹 변화입니다. 이전 눈썹 디자인은 각진 쉐입의 볼드한 아치형 눈썹으로 눈썹 삼도 강하고 눈썹 결도 거친 느낌이었습니다. 이 눈썹은 앞서 말씀드린 하안부 사각턱이 더 무거워 보이는 눈썹 디자인입니다. 보통 남자들이 많이 하는 눈썹 디자인입니다. 변화를 볼게요. 전에는 두께가 두껍고 각지고 강인한 느낌이었다면 현재는 보다 얇아진 두께로 부드럽고 페미닌한 무드입니다. 부드러운 둥근 아치형 디자인입니다. 이목구비와 훨씬 조화롭습니다. 한층 더 남지현님의 아름다운 이목구비를 밝혀줍니다. 앞머리 연출이 가벼워지면 조화롭고 어울리는 눈썹 쉐입이 중요합니다. 베스트 스타일링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토탈 컨설팅과 클래스 관련 내용은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